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짱이에요. 와, 이것 좀 보세요. 저희 동네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정말 예쁘죠? 아, 이 벚꽃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렇게 예쁜 벚꽃을 집에서도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큰 벚나무를 키우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벚꽃 대신 또 다른 예쁜 꽃을 볼수 있는 꽃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.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꽃나무 다섯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설료화예요. 설료화는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아이인데, 가는 조팝나무라고도 불린대요.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조팝나무와는 다르게 이렇게 줄기가 좀 가늘고 꽃도 좀 작거든요. 설료화는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데요. 꽃은 아주 이른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해요. 이렇게 꽃이 가득 피면은 꼭 겨울에 한방눈이 쌓인 것 같다고 해서 설유화라고 한대요. 저는 어떻게 보면 꼭 팝콘 같기도 하더라고요. 설유화의 꽃을 보려면은 반드시 겨울에 서리를 한번 맞춰야 한다고 하거든요. 서리를 맞고 추위를 느껴봐야 그 다음에 따뜻해졌을 때 얘가 아, 봄이 왔구나 하고 꽃을 피운다네요. 저는 제가 키우는 설료화가 있는데 겨울 동안 베란다 문을 활짝 안 열어둬서 그런지 얘가 2년째 꽃을 안 피우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다시 이렇게 꽃이 활짝 펴 있는 설료화를 한 그루 샀는데 올 겨울에는 두 아이 다꼭 서리를 맞춰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다음에 내년 봄에 꼭 예쁜 꽃을 피우게 그렇게 해보려고요. 다음에 이 예쁜 아이는 삼색 도화예요. 삼색 도화는 벚나무과의 아이고요. 이름 그대로 세 가지 색상의 꽃이 피는 아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, 또 흰색과 핑크색이 섞인 색,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상을 나타내는 아이인데 꽃이 정말 너무 예뻐요. 원산지가 중국이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름 때문인지 저는 자꾸 얘만 보면은 그 삼생삼세 십리도화라는 중국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유일하게 아는 중국 드라마인데,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. 그런데 그 마지막 회에 그두 남녀 주인공이 정말 그 십리도화,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십리가 되는 그런 곳에서 재회를 하는데, 그 장면에 나오는 그 꽃들이 너무 예뻐요.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은 자꾸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꽃이 피지 않고 꽃봉오리만 있었을 때 이제 보고 샀는데 꽃봉오리였을 때도 삼색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꽃이 딱 피는 걸 보고서 아, 정말 내가 잘 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아이는 향기는 특별히 없어요. 그리고 꽃이 다진 다음에 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살짝 어색할 수도 있어요. 그 가는 가지에 꽃이 지금 크게 펴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다 커버가 될 만큼 정말 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.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
중국 고전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예쁜 여주인공 있죠. 그런 여주인공처럼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고 예쁜 아이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앵두나무예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어김없이 예쁜 꽃을 피웠는데요. 요 작은 꽃이 다 지면 여기서 정말 귀여운 앵두가 열려요. 제가 작년에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정말 먹을 수 있는 앵두가 열리거든요. 꽃도 예쁘지만 그 앵두도 너무 예뻐요. 올해는 제가 한번 약을 치지 않고 직접 먹어보려고요. 맛도 꼭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벌레가 생기지만 않으면 진짜 약을 한번 치지 않고 올해는 꼭 그 앵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앵두 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앵두 맛과 똑같은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다음에 이 아이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너무너무 사랑하는 미스김 라일락이에요. 올해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잘 자라서 꽃망울을 많이 올렸는데요.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이 꽃망울이 톡톡 터져서 꽃이 화사하게 피면 정말 저희 집 베란다 한가득 향이 퍼지거든요. 그 향이 너무 좋아요. 꽃도 예쁘지만 정말 향이 너무 좋은 아이인데요. 미스김 라일락은 또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. 제가 작년에 삽목을 했는데 제가 삽목한 이 아이도 이렇게 꽃망울이 올라왔어요. 너무 기특해요. 이 작은 가지에서 이렇게 커다란 꽃망울 올린 게 진짜 너무 기특해서 미스김 라일락은 진짜 베란다에서 나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이 같아요. 꼭 한번 키워보시기 강추드리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화려한 꽃들은 바로 동백입니다. 올해 저는 두 그루의 동백을 들여왔는데요. 하나는 향동백, 하나는 서양동백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둘 다 핑크색이지만 생김새는 약간 다른데요. 향동백이 살짝 소박하게 생겼지만 향은 훨씬 더 짙고요. 서양동백은 향동백에 비해서 향은 좀 옅지만 꽃이 엄청 크고 화려해요. 둘 다 우리 토종 동백에 비하면은 헐리우드 여배우 같은 느낌인데요. 그 향동백이 오드리 헵번이라면 서양동백은 마릴린 문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저희 집 그 자잘한 꼬맹이 꽃들 옆에 이 아이들을 두면은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 크고 화려해요. 처음보다 꽃이 많이 시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수많은 꽃봉오리들이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예쁜 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얘네들은 꽃이 질 때도 이렇게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꽃째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는 꽃을 보는 것도 너무 예뻐요. 사실 그동안 저는 작고 귀여운 야생화들만 키웠었잖아요. 집에서 이렇게 큰 꽃나무를 키우는 게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 두 아이들은 제가 화원에서 보자마자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탐스럽고 또 향도 너무 좋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집어 왔거든요. 근데 아침마다 저희 베란다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들 데려오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하게 만드는 정말 예쁜 동백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다섯 그루의 꽃나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야생화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르게
꽃나무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키워보시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릴 게,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 중에 두 아이는 조만간 열릴 손바닥 정원대 미스 꽃향기 선발대에 출전할 아이들이에요. 한번 어느 아이들인지 알아맞혀보세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